떠나는 국악 버스킹 유랑다. 2023 국악 활성화 사업 서울 시민의 품 안으로 떠나는 국악 버스킹 유랑단의 무대를 지금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악 버스킹 유랑단의 진행을 맡은 국악 버스킹 유랑 단장 바로 경기민요 소리꾼 전영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여러분들 미스터 트롯 보셨죠? 미스터 트롯에서 아주 잘생기고 아주 목소리가 기가 막힌 국악이면 국악, 트로트면 트로트, 가요면 가요 너무나 많은 장르를 자기화시키면서 너무 잘하는 가수이십니다. 그리고 국악인이죠. 바로 강태관님인데요. 첫 번째 무대 들어보시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듣고 가세요. 어스름 하늘에 달뜨는 애님이 오시나나 날이 여무는 저만큼 눈물도 있더라. 너를 사랑하여 나의 이 한몸 이 한밤 널 위해 다 부서져도 애타게 나의 미와 아직도 사랑 아시리오 저 다른 이내 마음 그리워 마음이와 둥근 저 다리 기울어도 못다한 내 마음 채워서 대신 걸어두마 저 보세요. 사랑하여 나의 이 한 몸 이 한 밤 널 위해 다 부서져도 애달픈 나의 미워 가진 너 사랑뿐이라서 아시리오 저 다른 이내 마음 그리워 나의 저 다리 기울어도 못다한 내 마음 채워서 대신 걸어두마 저 우세에 내 사랑
추억의 끝에 있으니 오는 길 어둡다면 별이 되어 비춰주리 헤매진 않게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눈물로 널 불러보지만 높은 하늘에 사라지든 멀어지는 내 나를 잊지 않아 붉어진 눈물이 내리고 그대가 내 안에 오래 살아서 서러워 그대 흉을 보다 다시 못 내 그리워 꿈에 그대를 찾죠 나의 사랑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네, 이 노래는요. 제목이 별이라는 노래인데요. 작년 10월 달에 발매를 한 저의 싱글곡입니다. 싱글곡이요? 네네. 제목이 별인데요. 그 별은 그 하늘의 별도 되지만 이 노래는 이별의 별을 뜻하는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네요. 네. 이게 OST 곡은 아니죠? OST는 아니고 저의 네. 싱글곡입니다. 첫 번째 불렀던 곡은 달의 눈물이라고 네, 2021년에 달이 뜨는 강이라는 드라마의 네. 네, 메인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역시나 태관 씨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네. 네, 제가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판소리하고 트로트하는 판트남 강태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멋지다. 그러면 어떻게 이번 곡은 혹시 네. 미스터 트롯에서 부르셨던 곡을 맞아요. 요청을 해도 될까요? 네, 이 이제 미스터 트롯에서 불렀던 노래 안 부를 수가 없으니까요. 네네네. 이 노래 부르시면 아 저 사람 이러더라고요. 아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 저 사람 이러시는데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제 첫 무대였던 대전 블루스랑 네, 네네네. 뭐 강태관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리게 된 한오백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내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 발령시 50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붙잡아도 부딪히는 목포의 완행열차 기적 소리 슬피 우는 눈물의 플랫폼 무정하게 떠나가는 대전 발령 시 50분 영원히 변치 말자 맹세했건만 눈물로 헤어지는 쓰라린 심정 보슬비에 젖어가는 목포의 완행열차 이 노래 들으시니까 아시겠죠? 네, 아, 저 사람, 예. 아, 저 사람이구나. 어때요? 그 트로트가 나아요? 발라드가 나아요? 네, 저는 원래는 국악인이고요. 원래 저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인데요. 네,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이제 트로트도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판트남 강태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거는 이제 제 이름 석자를 여러분께 인식시켜준 한오백년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저쪽 끝에서도 보고 계시네. 건물에서도 보고 계시네. 야, 들리나 봐요. 안녕하세요.
아세요, 태가님? 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다 네. 핸드폰을 들고 네. 영상을 찍고 계세요. 아하. 그만큼 담아놓고 계속 듣고 싶은 소리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듣고 싶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아주 자세하게 채널 이름도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문화본부, 그리고 정미소 TV로 가시면요, 우리 강태관님의 노래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한 곡 더 요청을 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마지막 곡, 그리고 앵콜과도 같은 곡 있을까요? 네, 앵콜 해야죠. 제 노래 데뷔곡입니다. 네, 내 인생의 고속도로라는 네, 곡을 들려드리고 네. 저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태관님의 마지막 곡 내 인생의 고속도로요. 고속도로 청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였으면 참 좋겠네요. 저 옆 바로 앞에 경부고속도로도 있던데. 하! 제가 다 같이 한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난 후회를 말아라. 거품 없는 청춘은 없다. 어디로 향하는지 묻지를 마라. 내 인생은 직진뿐이다. 신나게 달려라. 너를 향해 오늘도 간다. 거북게 고갯길 터널도 지나서 슬픔아 비켜라. 이대로나 달려가주마. 내 인생의 고속도로야. 이왕에 나온 세상 아직도 실패한 듯 두려울 소냐. 달려 달려 고속도로야. 신나게 달려라. 너를 향해 오늘도 간다. 거북길 고갯길 터널도 지나서 슬픔아 비켜라. 이대로나 달려가주마. 내 인생의 고속도로야. 이왕에 나온 세상 아직도 실패한 듯 두려울 소냐. 달려 달려 고속도로야. 내 인생의 고속도로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판트남 강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국악버스킹 유랑단은요, 네, 서울시 국악 활성화 사업으로 정아트앤컴퍼니가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국악버스킹 유랑단은요, 5월 3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덕수궁 돌담길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기민요 소리꾼 김보성 씨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두 번째 무대를 서울 여기 강남역 9번 출구 버스킹 존에서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무대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Yeah, yeah. 사연을 찾아 떠나는